배우 윤승화가 상위 1% 아들이 직접 만들어준 이유식을 잘 먹는다고 밝혔다. 28일 유튜브 채널 승화로운에는 일상에 공유하고 싶은 순간들, 수다 함께해요 라는 제목과 함께 영상이 게재됐다. 윤승화는 남편 김무열과 함께 강아지 산책에 나섰다. 그는 날씨가 따뜻하다. 오늘 영상 10도라고 말했다. 두 사람이 걸어서 간 곳은 지인이 일하고 있는 한 카페였다. 두 사람은 음식을 먹으며 수다를 나눴다. 윤승화는 직접 운전해서 어디론가 이동하던 중 수다 타임을 가졌다. 그는 앞머리를 좀 잘랐다. 머리가 진짜 많이 길었다. 옛날에 제가 파리 갔을 때 사진이 있는데 머리가 진짜 많이 길더라. 거의 등의 반을 넘어서 그때까지 다시 좀 길러보고 자르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승화는 오늘 회사 신년회가 있어서 거기 갈 거다. 우선 집에 가서 저의 귀여운 아이를 좀 케어하고 요즘에 제가 이유식을 만들고 있다. 원래 시판되는 이유식도 되게 좋은 게 많지만 우선 초기는 만들어 먹였다. 만들어주고 싶어서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런데 지금 이제 이유식 중기가 됐는데 중기는 복잡하더라. 육수도 해야 하더라. 저는 토핑 이유식을 하고 있다. 토핑 이유식은 먹일 때 편한데 한 번에 해놔야 하는 것들이 많다. 만들 때 좀 하루 종일 시간을 잡아먹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료들을 30g씩 소분해 놓고 죽 형태로 3가지에서 4가지 재료를 넣어서 만드는 이유식은 아침에 첫 분유를 하고 두 번째 맘마텀에 하고 있다. 그 다음 이유식은 토핑으로 해서 새로운 식재료 추가될 때 만들어주고 있다. 너무 잘 먹어줘서 좀 만드는데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 언제까지 만들어줄지 모르겠는데 힘들면 사서 먹이겠죠? 그래도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계속 만들고 있다라고 덧붙였다.